타이완 디지털 인문학 학술 대회, 일명 DADH라고 불리는데 갔다 왔습니다. 얘네 DADH가 생각보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시면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속 안 끊기고 이루어지고 있는 되게 오래된 학술 대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13회의 주제는 수웨이 쉐시, 수웨이 영원. 이라고 해서 디지털 학습,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가 대응되는 게 어디 있냐? 네. 그래서 이 주제로 해서 열렸고, 재밌는 게 얘네들의 그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을 이해하려면 그 타이완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타이완의 환경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타이완의 환경이 재밌는 게 얘네들은 디지털 인문학을 주도하는 세력이 아직까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혹은 라이브러리언 사이언스, 라이브러리 사이언스라고 불리는 계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 주석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누구냐면 시양제 선생님입니다. 그 타이완대학교 이제 신시 드신공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원래 계셨던 교수님인데 지금은 당연히 정년퇴임 하셨고요. 그러니까 타이완에서 따지면은 한국의 김현 교수님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 자체가 이제 정보공학 이쪽 출신이다 보니까 이분 제자들이나 이분 내용 그 관련된 분들이 다 퍼져나가서 단순히 타이완뿐만이 아니라 중국 대륙, 그뿐만 아니라 유럽 쪽으로도 꽤 많이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마커스, 라이덴 대학교에서 했던 마커스 프로젝트도 지금 이 샹제 선생님의 제자가 하고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체적으로는 컴퓨터 사이언스 위주고 좀툴 위주로 진행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인문학자가 좀 주도돼가지고 이런저런 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참안 예쁘죠? 이거 영어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영어로 보여드린 게 나으려나? 뭐 디지털화, GIS나 아니면은 뭐 이것도 GIS, 이거는 언어 자료, 언어 데이터베이스, 위라쿠라고 불리는 거. 그다음에 재밌는 게 오후에는 웨이지 바이커라고 불리는 미디어 위키 있죠. 근데 미디어 위키 중에서도 시멘틱 미디어 위키 요거를 조금 그 워크샵을 가졌고요. 이 워크샵을 가지기 전에 어떤 워크샵을 가졌냐면 여기 원래 그 해외 학술 대회 쪽은 그 전날에,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학술대회가 시작하는데 12월 9일 날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먼저 했습니다. 워크샵을 뭘 했냐면 도크스카이라는 걸 했어요. 도크스카이가 뭐냐면 요겁니다. 도크스카이. 얘가 뭐냐면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넣고 여기서 마크업도 하고 여기서 데이터 분석도 하고 데이터 시각화도 하는 이런 종합적인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아무래도 타이완이 이툴 중심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워크샵 같은 걸 해가지고 이 사용 방법들을 가르쳐줘요. 근데 재밌는 게이 도크스카이가 지금 2013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2월 혹은 3월 달에 한국어 버전이 나옵니다. 한국어 버전이 나와가지고 그 한국어 버전에 대한 워크샵을 안타깝게도 타이완에서 해요. 혹시 참가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한국어 버전 준비는 누가 중심돼서 하고 있나요? 원래 당국대에 허철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나요? 그 허철 선생님이 했는데 그 주임해가지고 근데 이게 허철 선생님이 그 부산에 있는 경성대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으로는 허철 선생님이 하셨고, 기관으로는 단대에서 했으니까 단대에서 워크숍 하기도 뭐하고, 그리고 경성대에서 하기도 뭐하고,
좀 애매한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 타이완에서 한국어 버전 워크샵을 하는 되게 재미난 결론이 도달이 됐는데요. 네. 어쨌든 이게 한국어 버전이 나오면 사실 이걸 이용할 대부분 사람들은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영어로도 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버전으로 나오면 이래저래 이용할 거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엔그램 분석 방법들을 온라인에서 되게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해놨거든요. 엔그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한국 고전 쪽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꽤쓸수 있을 것 같고 뭐 GIS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한국 지도에는 최적화되어 있진 않지만 한국 지도 정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쓸수 있을 거고 사회 네트워크 분석도 어느 정도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뭐 여기서 발표했던 내용들은 뭐 딱히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여기서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중국 대륙 쪽의 참가자들이나 해외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참가했다는 거 대부분이.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가가지고 참가를 했죠. 그래서 제가 발표했던 섹션은 어디 있나? 이제 저희 한컷중앙연구원 정가람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중국 시조 관련된 엔그램 분석한 거를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한컷중앙연구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양도성 타임머신이라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김은숙 선생님이 이제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두 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말고 이제 한림대학교에 있는 송인재 선생님께서 또 한 섹션 맡아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주셨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여기서 조금 유의미하고 재미있었던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아트스텝이라고 있습니다. 얘가 뭐라는 거냐면 3D로 뭔가 3D 공간에서 뭐 이미지라든지 혹은 3D 모형이라든지 혹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배치를 해가지고 실제 정시 공간처럼 만들 수 있는데 뭐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죠. 메타버스를 진행할 수 있게 해놨는데 뭐 나쁘지 않은 툴로 보였습니다. 실제 여기 이거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떤 분이 이거를 통해가지고 학생들 교육하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요거는 저희도 메타버스 툴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있죠. 모질라 허브라든지 이런 툴들이 있는데 그 툴들보다 사용 방법이 훨씬 편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인베딩이 안 된다는 거 정도? 요런 게 있었고 뭐그 외에 자잘한 것들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모아가지고 올려드릴 거고요. 조금 제가 봤을 때 유의미하게 저희가 좀 인지하면 좋을 만한 게 요거였습니다. 라이즈 프로젝트라고 해서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얘가 뭐냐면 수많은 데이터와 툴들 그리고 그거의 사용자들을 API로 연결해 주겠다라는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추구하는 수많은 그 API 규격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얘네들한테 쌓아주면 혹은 뭐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툴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툴들? 그 툴들도 이 규격에 맞춰서 쌓아주면 얘네들을 상호 연결하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일단 장점은 플랫폼으로서는 되게 유의미하다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 찾는데 한참 걸리고, 사실 정제된 데이터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 정제된 데이터가 모아져 있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데, 나쁜 측면은 결국은 이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격을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원래 내가 만들었던 수많은 자기만의 설계, 예를 들어서 뭐 인명을 태깅하고 인명 태깅도 할수 있겠죠? 뭐 지명 태깅도 할수 있겠죠? 그 외에 인명에다가 수많은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뭉개져 버립니다. 무조건 플레인 텍스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직까지 지원하는 건. 뭐 얘네들 말로는 이제 뭐 XML이나 다른 파일 포맷도 지원할 거라고 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되고 있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고는 있는데요. 여기 한국 쪽 데이터로 참가해 달라고 쉽지 않아요.
이거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민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그거 말고 좀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해외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맥스 QDA라고 해가지고, 이런 툴이 있습니다. 이걸로 보긴 더 어려운 거고, 이미지로 해서,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 비슷한 거, 그러니까 파일도 다르고요. 여기서는 파일도 다르고, 뭐, 멀티미디어, 파일,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툴? 그래서 파일 관리는 플레인 텍스트 단위에서 마크업도 되고요. 그 마크업한 거를 다른 멀티미디어 파일로 연결도 가능하고. 물론 이게 온라인으로 기본적으로 작동한다기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작동하는 면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얘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더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런 툴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쪽에서 많이 이용한다는 거, 정도는 조금 뭐 알아둬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대충 이 정도고요. 뭐 내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타이중 여기서 뚱싱다쉐 국립중흥대학이란 곳에서 열렸는데요. 내년에는 역시 12월 초 정도에 이제 다이난에 있는 전공다쉐라는 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가 보통 콜페이퍼를 5월, 6월 이쯤에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 관련이 있거나 이쪽하고 연관이 있으신 분들은 뭐 신청해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충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들은 이쯤인 것 같은데,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맛있는 거 사오셨나요? 네. 금문 고량주 사왔습니다. 언제 한번 오시죠? 노나 먹읍시다. 아프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말고요. 언제요? 좀 회복을 하면, 네. 지금은 카페인, 알코올, 모두 이런 것들 다 금지입니다. 첫 힘들게 번째 살고 질문이 있어요. 맛있는 거 사왔냐는 무슨 질문이지? 엄청난 정말 엄청난 질문이야. 엄청난 질문. 왜 고품격 대단한 질문이 사람? 맞구나. 진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가 발표했는지 쭉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 말고 일본 쪽에서도 발표하신 분들이 있었나요? 뭐 몇몇 분이 계시긴 했는데요. 근데 딱히 많진 않았고 제가 들어간 섹션에서는 없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가하신 분이 계시긴 했어요. 기조 발표로. 뭐 몇몇 분 계시긴 했는데 저희도 고민해봐야죠. JADH하고 DADH 그러니까 일본하고 타이완하고 살짝 요즘 들어서 경쟁 관계인 측면이 있고 타이완이 좀 시앙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가 좀 치고 나갔는데 아무래도 부피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본 쪽이 좀더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륙 쪽에서도 지금 좀 많이 치고 들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대륙 쪽에도 비슷한 학술 대회가 있어요? 아직은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조만간 만들겠죠, 얘네들도. 근데 대륙은 만들기가 한번 만들면은 얘네들은 들어가는 돈 단위가 달라가지고 한번 만들기가 어려운데 만들기 시작하면은 엄청 거대하게 하죠. 근데 지금 뭐 최초로 뭐 지금 청와대, 국경대, 인민대, 뭐 무한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메이저 중심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인문학을 슬슬 이제 좀 부흥시키려는 분위기가 중국 대륙 쪽에서도 있어가지고 아마 조만간 거대 학술 대회로 찾아오지 않을까. 문제가 얘네들이 좀 부흥하기 시작한 게 2018, 2019였는데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더 이렇게 푹푹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2년 전인가? 칭하댄가 거기서 했던 학술 대회에서 피터 볼 선생님도 모셔오고 해서 크게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으로는
이제 그게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던 찰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멈춰버린 정체 상태라는 거죠. 대륙은 아마 이런 거를 시작하면 타이완에서 해온 거를 많이 벤치마킹 하겠네요. 이미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돈의 힘, 인구빨의 힘. 아마 강할 거고. 사실 저희 한국 쪽이 오히려 고민이 많아야죠. KADH 빨리 그 세계 연맹에 가입도 해야 되고, 국제학술대회도 가능한 한국에서 유치할 수 있게 해봐야 되고. 그또 궁금한 게 타이완은 일종의 그러면 대륙과는 뭔가 차별화되는 걸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대륙 중국과의 또 디지털 인문학에서의 저는 뭐 김관생님은 또 차별적인, 이제 네? 네. 응? 차별적이라기보다는 먼저 앞서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제 타이완으로 이제 중화민국이 도망쳐 오면서 소위 말해서 진짜 좋은 당대의 사료들은 다 긁어왔죠. 그 당시에 있었던 거. 근데 수량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걔네 그 정리하는데 이미 70년 되면 다 정리가 끝나요. 그다음부터는 뭘 해야 될까? 얘를 디지털로 옮겨볼까? 라고 하면서 이미 80년대부터 정리를 시작해버린 거죠. 수많은 정리들을 했고, 뭐, 이체자 사전이 대표적이죠. 소학당에 있는 이체자 사전 같이 수많은 이체자들을 이미 80년대, 90년대부터 다 정리하기 시작해버리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먼저 앞서 나갈 수는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의 문제는 그 1세대들, 소위 말해서 중국에서도 날도 길고 한다는 그 대사, 큰 스승님들은 이제 슬슬 돌아가셨고,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물려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피해서 대륙에 밀리다 보니까 이래저래 한계가 분명히 보이고는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사실 한국도 비슷한 입장이라서, 한국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일본이나 중국의 인구발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중국 쪽은 개인적으로 타이완하고 거의 비슷하게 발전합니다. 걔네들도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분명히 중국 대륙 쪽도 그래서 도구 위주로 많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문학적 연구를 할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문학적 연구를 도와주는 도구를 만들 것인가.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더라고요. 물론 도구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도구가 수입되면은 우리도 쓸수 있으려나? 고민이에요, 사실. 아까 전에 도크스카이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엔그램도 해주고, 뭐도 해준다는 거. 처음에 데이터만 만들어 놓으면 진짜 편해요, 확실히. 데이터 분석을 클릭 몇 번으로 해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 도구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엔그램은 당장이 될지 몰라도 엔그램을 통해서 A와 B를 서로 뭐 비교한다든지 이런 거는 못하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따로 파이썬을 배워야 되는. 아니면은 거기서 도구를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결국은 최종적인 단계까지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그 도구를 쓸 뿐이겠죠. 그 이상의 어떤 맥락에서는 유효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도구라는 게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마커스 같은 경우도 CBDB 같은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도구는 도구대로 그걸 만드시는 분들은 단계적으로 그걸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거하고 별개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연구를 하면서 그 도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뭐 한계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시도하고 또 그거에 대한 시사점 이런 걸 이야기해줘야겠죠. 학계 안에서. 같이 가야 될것 같아요, 결국. 그 도큐스카이는 저도 이제 몇년 전에 사용을 해봤는데 완전히 오픈할 생각은 없는 거죠. 약간 그런 반 오픈 상태잖아요.
그거를 뭐 신청을 하면 발급을 받고 약간. 신청은 100, 신청하면 100% 발급해줘요. 그래요? 발급은 잘 해주는데 그때 제가 쓸 때는 약간 기능이 제한이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아니에요, 확실히. 지금은 걔네들 기본 정책이 뭐냐면 데이터를 올리면 그 데이터를 풀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노후 데이터 세트. 왜냐면 그 데이터의 소유권은 우리가 아니다 라는 거를 진짜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면은 분명히 나쁘지 않는 측면이 있죠. 왜냐면 로우 데이터셋을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로우 데이터셋이 XML 형식으로 돼 있고 도쿠 XML이라는 그 스키마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스키마하고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 그 스키마도 완결된 형태는 아니겠네요. 도크 스키마? 예를 들어서 TI 같은 경우도 지금도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 도크 스키마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자료의 외연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은 뭔가 보안도 될 거고 없던 것도 생길 거고 그러겠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과 TI. 관련된 학술적인 논의도 있나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뭐, 내부적으로 학술적인 논의라기보다는 그 팀들, 도크스카이 팀 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받아가지고, 몇몇 사람들 피드백 받아가지고 발전시키는 게좀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술 논문으로 발표는 하긴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피드백이 느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플랫폼, 도구로서의 플랫폼에 기대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개방된 형태의 인문학 스키마를 만드는 방식은 TI가 아마 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TI는 도구에 기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TI하고 유사해서 도쿠 XML을 TI로 전환하는 게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